낯선 환경, 궂은 날씨,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더욱 기대가 된다. 개엄날의 비라. 맛있고 알겠어? 유연이 뭐 좋아해? 나? 스시. 스시? 스시 구우지 한번 가야겠다. 좋아. 근데 여기도 오빠 아는 거야? 오빠 아는 형님의 아는 누나의 아는 친척의 아는 형님이요. 그거 모르는 사이 아니야? 아니 형님네라니까. 근데 여기 분위기는 좋은데 느낌이 좀 꺼림칙하다. 와. 벌레라고 그러나? 여기 많이 놀래지? 아, 깜짝 놀랐어. 아, 셰프님이시 봐. 예수님 누나 아는 동생이요. 예. 보자. 개업 선물 치곤 괜찮은 것 같아. 예약된 자리 있다고 들었는데. 아, 여기 루트야? 코스 요리인가 보네. 잘 먹겠습니다, 셰프님. 이런 건 손으로 오는 거야. 당신 나한테 뭘 먹인 거야? 저 단백 꿀대구입니다. 와, 아, 요. 너무 맛있어. 눈치가 없어서 다행이군. 여친분께는 고단백 연어 핀초스 준비해드렸습니다. 대박이야. 입에서 살살 녹아. 뭐가? 너무 맛있어? 오빠가 짱이야. 이제 시작이야. 와우, 비주얼 뭐야? 네 입맛에 딱 맞을 거다. 뭐야? 비야! 특제 불닭소스로 끓인 오리 스프입니다. 불닭소스라고요? 불닭소스구나. 깜짝 놀랐네. 이것도 맛있다. 아, 맛있네요. 에이, 맛있게 먹었어? 역시 예술 누나가 인정하는 데는 맛있다니까. 셰프님, 아, 오늘 진짜 최고의 먹이였습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유, 오빠도 참 먹이가 뭐야. 아니, 농담도. 셰프님,
어쩜 오늘 이렇게 저희 식성에 딱 맞는 맛있는 먹이를 아니 음식을. 여기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 좀 보내러 갈까? 이제 정리를 해야겠군. 이제 정리지. 아 갑자기 왜 말이 안 나오지? 셰프님 어디 가요? 전화 받아야지. 뭐야 저거? 우리가 바퀴벌레인지 알고 있었어? 셰프님 그래도 맛있는 음식 잘 먹고 갑니다. 네. 나는 해충을 잡는 셰프다. 수컷 바퀴는 많은 양을 자주 먹으니 저단백 음식으로, 암컷 바퀴는 알남는 힘이 필요해 고단백 음식으로, 바퀴의 식성 철저히 계산하고 맞춰서 먹이를 줘야 맛있게 잘 먹는다.